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오늘은 이 멜로디를 치는 거 또는 초견 또는 독보력, 리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악보를 보시면서 뭐 하시기 참 정말 힘드시죠? 막 짜증도 나고 막 뭐, 어? 이렇게 느리게 거북이처럼 갔다가는 도대체 언제 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심지어 무슨 이제 교회 찬양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사찰에 뭐 찬양팀에서 예를 들면 어떤 멜로디를 이제 쳐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말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타를 오래 치셔도 그럴 때 정말 당혹스럽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창피하고 막 그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주 해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해 안 되면 뭐한 100번, 한 10번 정도 보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힌트가 되니까요. 정말 꿀팁이 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해요. 초견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연주가 아니거든요. 일종의 스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초벌 뭐 초벌 구이 도자기의 초벌 구 있잖아요. 그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초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완성된 연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뭐 독해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독해가 있고 완전히 그거를 완전히 똑같이 하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이게 이제 통역을 해갖고 이렇게 막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도 초벌이 있어요. 그래서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그 문장의 뜻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줘야 되는데. 꼭 이제 공부 못하고 영어 시험 못 치는 애들이 하나하나 막그 자잘한 것들에다가 엄청 목숨을 거니까 뭐 시험 뭐 이번에 수능도 끝났겠지만 뭐 이렇게 시험 시간이 항상 모자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캐치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견인데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정확하게 멜로디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뭐, 정말 신속 정확한 게 최고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제 가요나 팝, 재즈, 뭐, 찬송가 등등에서는 정확한 악보는 없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떤, 이제, 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서 이 악보가 얼마만큼 서로 다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큰 맥락을 보고 멜로디 라인을 어떤 음이 중요한 음이고 어떤 음이 중요하지 않은 음인지를 캐치하면서 멜로디를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음악적인 초견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뭐 조표를 몇 개를 더 빨리 많이 붙인 거 정확히 치고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 음악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음악 자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또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음반이 딱 있으면 라이브 때는 다 다르게 불러. 그러면 그 유명한 예를 들어서 나훈아 님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나훈아 님이 악보 그대로 똑같이 안 부르고 뭐 공연 때마다 콘서트 때마다 박자 다 틀리게 뭐좀 느리게 땡기고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당신은 제대로 부르지 못하니까 초짜 가수야.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음악과 연주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 음악의 틀에서 초견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무조건 똑같이 기계적으로 치는 거라면 차라리 미디에다가 그냥, 숫자하고 음표를 찍어 넣어서 연주하라는 게 낫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보는 측면은 음악적인 초견. 자. 절에서든지 뭐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7080 라이브에서든지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딱딱한 기계음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멜로디 라인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김광석님의 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요즘 많이 부르잖아요. 뭐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도 부르고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앞부분부터 악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위에 있는 악보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위에 있는 악보. 자, 보시면 요게 악보를 보면 처음에 8분 쉼표를 쉬잖아요. 그러면 읏이 되고 곱에서 따가 나오니까 읏, 고가 나와요. 그리고 고희가 따단이잖아요. 고희하고 두 번째 박이 고희가 되고 세 번째 박은 끌어주고 네 번째 박은 던그. 그래서 읏, 곱, 고희, 던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곱, 고희, 던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를 보면 손으로가 셋 있다는 표잖아요. 그래서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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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이니까 손으로, 손으로 둘, 셋, 넷까지 끌어주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악보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악보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악보를 보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8분 쉼표는 쉬어주고 읍고죠. 근데 읍고에서 고희가 이번에는 8분음표로 두 개로 나눠냈죠. 읍고, 고, 읍곱 나오고 고희 한 다음에 던그가 따단따 리듬으로서 으단따로 해야 돼요. 두박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따단따. 그러면 곱, 고희, 던그. 다시 곱, 고희 하고 쉬고 던그. 그 다음에 손으로 보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또 달라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거를 이 박자를 따라 하고 음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박자를 가르쳐 주는 수업이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된다고 끄지 마세요. 다시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버전 보면 자 보세요. 위에 보면 곱에서 이건 셋 있다는 표 위주예요. 딴딴딴딴딴딴 그런 리듬이죠. 그러면 뜻뜻 곱 한 다음에 쉬고 고희 곱 고희 하고 이 한 박을 쉬고 던 그 손으로 이렇게 해서 또 셋 있다는 표로 가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맞냐 이거죠. 초보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뭐야 도대체 어떤 걸 치라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시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뭐 쳐서 정확하게 치시오 라는 건 기능적인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 음악 현장에서는 요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뭐 다르게 치든 그걸 보진 않아요. 그냥 음악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느끼지 네가 8분음표 틀렸는데 16분음표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음악 현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음이 더 크게 나와야 되고 어떤 음이 더 작게 나와야 되고 어떤 음을 더 끌어야 되고 어떤 음이 핵심 음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초견을 기계적으로 쳐서 딱딱하게 하는 것이 사실 음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큰 맥락을 보고 중요한 음과 음표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어떤 펄스, 그런 어떤 그 곡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왜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솔부터 나오지만 우리는 음을 슬라이딩으로 끌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추가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악보에서는 솔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연주에서는 우리가 멜로디를 뭐 이렇게 솔로를 넣는다든지 전주를 넣을 때는 굳이 뭔가 솔을 안 해도 돼요. 어떤 도와주기 위해서 솔로 가기 위해서 경가음을 넣는데 이게 솔로라는 거죠. 솔도 한 번이지만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솔로의 어떤 기본기예요. 그리고 그냥 치는 것보단 이렇게 드르륵 하는 어떤 효과음, 이것도 일종의 솔로의 테크닉이라는 거죠. 근데 멜로디를 다 쳐주지 않고 핵심음이 뭔지 한번 볼게요. 핵심음은 처음에 보면 땅 따다다다 땅 도가, 그 다음에 도가 핵심음이죠. 솔이 핵심음, 그 손으로, 그 다음에 넥타이 할 때는 라가 핵심음이죠. 따라랄라라라라, 이번엔 솔이 또 핵심음. 이게 핵심음이에요. 가장 이 음악을 끌어가는 뼈대인 음이에요. 이 음을 안 쳐주면 이 노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핵심음이다 하면 이게 핵심음을 꾸며주고요. 이 도면 이 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음이면 이걸 넥타이인데 라를 꼭 도를 안 찍어줘도 돼요.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라를 그냥 찍어줘도 되지만 재밌게 하려고 그 다음 떼가 솔이면 솔로 그냥 이것만 쳐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가도 돼요. 아니면 이 솔을 향해서 뒤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솔이 포인트죠. 솔을 가기 위해서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도, 파미레도, 도로 이렇게 꾸며줬죠. 그리고 라가 포인트 음이에요. 그 라를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이제 핵심 음이 이제 솔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멜로디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슬라이딩이라는 테크닉을 써서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맥락에 어떤 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음이 되는지, 그 핵심 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음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까 제가 독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초벌구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독해는 뭐죠? 아, 어떤 질문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몇 개의 뭐 사탕을 들고 있었는가? 그 질문에만 답하면 되지. 처음부터 뭐 그 아이가 뭐 어디에 들려갖고 갔는데 누구를 만나는,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노래가 큰 산이 되는 이 멜로디 라인을 파악하면 그 외 음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악보에도 보여줬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 음이 박자도 길어지고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뭐 공연장이라든지 7080 절 아니면 뭐 교회에서 반주를 할 때 핵심 음만 쳐줘도 사람들은 알아차려요. 그래서 핵심 음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제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나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정확하게 악보를 보고 연습하는 것은 이제 초견의 개념은 아니에요. 음악적인. 그러니까 두 마디 그럴 때는 이제 약간 클래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식은 음악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정확한 목표예요. 그리고 악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최대한 뭐라고 하죠? 음악적인 그 완성도, 테크닉을 끌어내는 것들이 목표라면, 사실은 이제 우리 실용음악이라든지 이런 계통에서는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좀더 강조하고 자기 자신의 창의력을 좀더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만약에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이제 그걸 훈련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두 마디 단위로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두 마디 단위. 한 마디로 해도 돼요. 이제 근데 두 마디로 하는 것이 대부분 왜 그러냐면 두 마디로 노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기가 어떤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멜로디의 어떤 모티프 아, 그 참 쉽게 하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어떤 노래 그 있잖아요. 그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저 노래 어떤 멜로디의 흐름 있잖아요. 일정한 어떤 멜로디의 어떤 흐름 반복되는 흐름 그런 거를 이제 모티프 동기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의 두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마디를 가지고 정확히 악보를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이게 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두 마디를 계속 보시면서 훈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듬부터 읽는 걸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자, 리듬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할게요. 이제 8비트, 16비트 이렇게 리듬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읽을 수 있는지를 아까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아마 좀 답답하셨을 건데 이 리듬이 어려운 곡은 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쉬운 리듬 다 읽을 수 있도록 리듬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꼭 리듬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리듬을 먼저 읽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표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키로 하는지 예를 들면 아무것도 붙지 않는 C 키는 샵이나 플랫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샵이면 기타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잖아요. 여기가 레면 도샵은 여기에요. 그리고 도플랫은 여기에요. 그래서 원음을 잡고 샵이면 이쪽으로 이동, 플랫은 이쪽이에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샵이 붙는 순서도 알아야겠죠. 파도 솔레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이렇게 해서 샵이 몇 개 이게 어떤 건 하나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붙어 있을 때는 파, 두 개가 붙을 때는 파도, 세 개가 붙을 때는 파도솔 이런 순서예요. 내가 그것이 무슨 장조, 뭐 가장조, 바장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좁혀 보면 아 샵이 하나 붙어 있구나. 무슨 장조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샵 하나를 내가 멜로디를 칠 때 항상 샵 하나를 처리해야 되는구나. 파 파에 붙어 있으면 처음에 샵이 하나가 있으면 파에만 붙이면 되겠구나. 샵이 두 개가 있구나. 그러면 아까 그 외운 순서대로 파도 파하고 도에 처리하는구나. 요 정도로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몇 번 줄에서 연주를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2, 3번 줄에서 멜로디를 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타는 보통 4, 5, 6은 이제 베이스를 담당하고요. 1, 2, 3번 줄은 멜로디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제 4, 5, 6번 줄에서 치면 음이 되게 둔탁해집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를 칠 때 1, 2, 3번 줄 위주로 쳐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멜로디의 핵심음을 파악하고 그 멜로디에서 꾸며주라 음을 그러면 솔로가 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감성적으로 뭐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먼저 코드가 진행된다 보시고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좀 다르죠?
다르죠? 자,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입시 칠 거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나가는 테스트, 뭐 콘테스트 할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악적인 표현이 오히려 실전에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핵심 음을 잡고 거기에서 앞으로 꾸며주느냐, 뒤로 꾸며주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가느냐. 그래서 핵심 음을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1, 2, 3번 줄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음이 별로 안 살아나요. 그래서 1, 2, 3번 줄에서 멜로디를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했죠? 이렇게 빨리 바꿔야죠. 또 꾸며주면서 까지 넣으면 그래서 멜로디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가수들도 뭐 공연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그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주자들도 그때그때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핵심 음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왜? 핵심 음이 틀려지면 이 노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1, 2번, 3번 줄 위주로 조금 멜로디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핵심 음 위주로, 그리고 음을 꾸며주라는 얘기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 2, 3번 줄 얘기를 한다는 이제 이게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연주까지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은 뭐냐면요. 자, 멜로디 정확하게 이제 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박을 먼저 좀 이 마디마다 첫박을 먼저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네 마디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악보를 한번 참고하시면 처음에 첫 박은 소리잖아요. 한 박 단위로. 그럼 으소리를 하는 거죠. 으솔. 그럼 으솔. 그럼 메트로놈은 시간이 지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내려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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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면 첫 박을 으솔. 셋. 그 다음에 첫 박은 이제 미래도잖아요. 미래도. 그럼 미래도. 첫 박. 미래도. 그래서 으솔 둘 셋 넷 한 박에 미래도 둘 셋 넷. 그리고 또 첫 박은 도가 아니에요. 라예요. 그러면 첫 박이 라 둘 셋 넷. 또 첫 박은 소리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여러분들은 첫 박만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독해도요. 그냥 해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쭉 읽어 나가듯이 해야지 독해 능력이 는다고 하잖아요. 독보력,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쭉 읽어 나가야지 될 때까지 뭐 정확하게 칠 때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건 공연 준비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딱 첫 번째 박자 이렇게 메트로놈을 딱딱 틀어놓고요. 순발력을 키우는 연습인 거죠. 그래서 첫 박에 무조건 솔. 솔이 아니라 첫 박 멜로디 딱 치고 그 다음 마디에 또 첫 박음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되시면 이제 다음 훈련으로는 이제 두 번째 박. 두 번째 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박이 이제 또 솔이잖아요. 그러면 메트로놈 딱딱 흘러가면 하나, 둘에 솔 나오고 셋, 넷 간 다음에 두 번째 박엔 도가 나오죠. 여기는 도. 하나, 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가면 또 라시가 되죠. 라시. 그
그러면 하나 라시 이렇게 치면 돼요. 하나 라시.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두 번째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순발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오늘의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박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박자를 잘 못 읽으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뭐요? 꺼버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박자를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제가 영상 한 번 더 찍을게요. 기대해 주세요. 정말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인식을 바뀌어야 돼요. 초견은 말 그대로 초벌구이, 초벌 번역이에요. 근데 초벌 번역이라고 해서 대충 하자는 게 아니고 음악적인 초벌은 뭐냐? 이 핵심음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 음악에서. 그 음악은요, 핵심음을 파악하는 건 좀 긴 음, 좀 길거나 아니면 음악적인 그 코드 톤이라고 해야 된다. 야, 이름 좀 너무 어렵고 이 어쨌든 코드 그 해당되는 코드에 이제 나오는 그 멜로디가 바로 핵심음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 톤의 개념은 또 다음에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핵심음은 또 노래를 많이 들으면 또 저절로 파악이 됩니다. 그 핵심음을 근간으로 해서 이 계단식으로 쌓아 올라가거나 아니면 슬라이딩으로 그 앞음이나 뒤음을 꾸며주면 상당히 멋진 멜로디 라인이, 솔로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하게 1, 2번, 3번 줄에서 멜로디를 또 쳐라. 그리고 리듬부터 좀 읽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리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이제 네 마디 기준으로 이제 연습을 한다고 보면 8마디나 이거는 집중적으로 연습할 땐 두 마디로 하시고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연습하고 싶을 때는 네 마디 정도로 연습을 해주세요. 정말 내가 그 리듬을 똑같이 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두 마디를 리듬을 읽고요. 그냥 독보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네 마디나 여덟 마디를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처럼 한박, 한박만 무조건 조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마디 한박. 두 번째 마디 한박. 이때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계속 그 음을 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박, 또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리듬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듬 강의를 반드시 여러분들 조만간에 여러분들 좀 호응 좀 해주세요. 그러면 리듬은 정말 쉽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제가 영끌 아시죠? 있는 거 다 끌어내서 영혼까지 끌어내서 가르쳐 드리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저 한번 오빠 한번 믿어봐.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아, 구독은 무료예요. 구독 누른다고 뭐 돈 나가는 거 없으니까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참 제가 일산에서 그 레슨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산에서 뭐 이거 봐도 모르겠다. 아, 난 돈은 많으니까 직접 가야지. 이러면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